포항의 한 야산에서 때 아닌 벌채 작업이 논란입니다. 여름철새인 백로와 왜가리의 서식지인 이산이 새들의 배설물로 뒤덮여 악취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번식기에 나무를 베어내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포항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형산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 절반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직 베어내지 않은 나무에는 수십 마리의 백로와 왜가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부 새들은 주변을 경계하는 듯 산 위를 낮게 배회합니다. 산 앞쪽에는 베어낸 나무들이 이렇게 사람 키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새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포항시가 새들의 서식지인 야산에서 벌채 작업을 벌인 겁니다. 이 일대에 둥지가 눈에 띄는 큰 둥지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나무들도 오늘 보니까 없어졌네요. 인근 주민들은 백로와 왜가리가 오는 여름이면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똥 냄새. 그렇게는 이게 하늘로 퍼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 차가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반면 일부 시민들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새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새들이 많긴 했는데 또 새들이 그 터전을 잃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사람이긴 하지만 누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환경단체는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 포항시가 새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피해로 새들의 서식지를 옮겨야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필 이렇게 새들이 번식기에 전부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번식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며 벌채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번식기가 끝나는 가을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산란기 부분이 겹쳤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혹은 좀 진하게 하는 게 맞다 지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 이제 긴급하게. 환경단체는 벌채 작업을 재개할 시 피해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